챕터2를 만들면서 이제 생각했던 현지화 작업에 쓰인 언어는 모두 11개입니다. 되게 많죠. 뭐 한국어, 독어, 영어, 뭐 스페인어, 그리고 스페인어, 스페니쉬 중에서도 이제 멕시칸 스페니쉬, 그거랑 이제 뭐 불어, 이탈리아어, 폴리시어, 러시아어, 중국어, 광동어, 대만어, 그리고 이제 뭐 브라질리안 폴투기라고, 포르투갈어 중에서 이제 브라질리안 폴투기까지 해서 이제 11개가 쓰이게 되는데요. 왼쪽이 이제 한국어 이제 한국어로 이제 쓰인 이제 스타크래프트 2에 이제 아트웍에 등장한 이제 한국어 화면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영어 비교 화면인데, 그 한국어 화면에 오른쪽에 등장하는 그 카지노라는 게 없죠. 왜 없냐면 이제 저희 게임 등급 위에서, 한국 게임 등급 위에서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카지노를 조장한다. 저희는 되게 엄마죠. 아무래도 카지노 입관에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텍스처가 없는 경우도 있고, 오른쪽에 중간에 보시면 이제 돈 슈레러 스크린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지적하는 게 아니라 좀더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화면 쏘면 맞는다. 되게 재밌죠, 이렇게 되면은. 자, 왼쪽에 보시는 화면 이제 대만어 화면입니다.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쪼쪼라고 그래 키스하는 장면은, 오른쪽에 이제 독일어 장면이고요. 왼쪽에 보면 이제 꼭 중국어로 된 이렇게 신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죠. 보면은 영문판에 쓰이는 그 폰트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현지화 작업을 할 적에는 그 로컬 오피스에서 저희가 이렇게 스트라이크 팀을 만들어 가지고,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가지고, 순수하게 일단은 현지에서 일하는 분들이 전부 다 이제 현지화를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적합한 폰트들도 다 되게 현실감 있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에는 러시아 버전인데요. 이제 게임에 쓰이는 이제 디퓨즈 맵 같은 경우도 이렇게 텍스처가 있는 경우가 있죠. 글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도 전부 다 이제 손으로 쓴 필기체가 필요하게 되면 이제 손으로 저희가 텍스처를 만들게 되고요. 아니면 이제 특정한 폰트, 특정한 서체를 이제 적용하게 되죠. 자, 이제 저희가 이제 현지화 작업을 위해서 쓴 이제 스프레드시트 중에 한 장면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영어 버전 같은 경우에 이제 쓰는 폰트가 따로 있고, 이제 한국어 버전, 코리안 버전에 쓰이는 이제 폰트가 따로 있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뭐 커멘트가 거의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테러 행위, 뭐 대규모 살인,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번역기를 돌려서는 나올 수 없는 표현들인데, 전부 다 이제 저희가 의역화한 상태고요. 일단은 뭐첫 번째 수정 과정을 제작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운 표현들, 못난이 한 마리, 뭐 너걸리 뭐던데, 이렇게 못난이 한 마리라고 돼 있는데, 이걸 갖다 좀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마킹된 이런 화면입니다. 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핸드라이팅이 많습니다, 되게. 아까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 중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그 현지화를 위해서 세이브 해놨던 그 이제 입모양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같이 이제 눈에 보이듯이 이제 코에 이제 저희 빨간색으로 마킹된 화면은, 저희 애니메이션 팀에서, 리깅 팀에서 모델링 받아가지고 이제 페이셜 애니메이션용으로 이제 저희가 조인트를 갖다가 뼈를 심게 되는데, 립싱크용으로 이렇게 뼈를 심는 위치를 한번 마킹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코어라던가 이제 입에서부터 파생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다 전달할 수 있도록 이제 뺨에도 있게 되고요. 이제 입가가 있게 되고, 그리고 입중앙이라던가 이제 입술 위주로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턱, 이제 오프닝이라고 하죠. 이제 입 열고 닫고 할때 나오는 거랑, 이제 안에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제 혀까지 이렇게 총 이제 10개 정도, 한 20개가 안 되는 그런 조인트를 저희가 쓰게 됐는데, 스타크래프트 2 개발 과정 중에는 좀 이렇게 저희가 많이 모식화된 상태의 이런 리깅을 썼는데, 다음 개발 버전에서는 좀더 이제 이제 뼈 수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페이셜 리깅을 다 끝낸 상태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페놈이라고 그러죠. 그 기본 발성 쉐입을 만들게 되는데, 페이스 이펙트라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쉐입을 갖다가, 어떤 그래프 에디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뭐그 어마운트 어느 정도를 이제 그
발음마다 적용할지 이렇게 썼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치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필요한 이제 입모양들이 보이는데요. 가장 진짜 베이직한 쉐입들입니다. 저 립싱크 애니메이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지금 되게 간단한 이런 쉐입들을 쓴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11개에 달하는 언어를 다 현지화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쓰이는 쉐입들도 다 이거랑 똑같은 쉐입들이 쓰이고 중국어나 뭐 독일어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똑같은 쉐입이 쓰이게 됩니다. 지금 왼쪽 6개 보이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입모양들 뭐 아라든가 뭐 우 되게 익스트림한 입술 모양들이죠. 다 왼쪽 같은 경우는 그렇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권에서 주로 이제 혀를 많이 쓰게 되는데 뭐 L 발음할 적에 이제 혀가 이렇게 위로 이빨 뒤에 닿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R 발음할 적에 혀가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던가 이런 것들을 위한 이제 혀 모양들입니다. 자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이제 프로세스를 위해서 이제 페이스 이펙트를 쓰게 되는데 페이스 이펙트에서 이제 적용한 아까 그 쉐입들을 갖다가 이제 수치를 적용해 가지고 이제 만드는 모습인데요. 뭐 원더풀 같은 경우는 이제 W, 뭐 AH, 뭐 N 그리고 O 뭐 이런 식으로 F, L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그때마다 어떤 액센트가 어떤 발음이 언제 일어나냐에 따라 그 쉐입들을 갖다 이렇게 그때그때 적용을 해서 만드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두 가지 쉐입을 한꺼번에 섞기도 합니다, 저희가. Just a friendly business proposition.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그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Do you even know what the Dominion are doing out here? 다시 나오게 되는 건 이제 Just a friendly business proposition. Do you even know what the Dominion are doing out here? Just a friendly business proposition. 지금 보시는 이제 게임 실제 동영상 화면. Do you even know what the Dominion are doing out here? 예, 보시다시피 이제 입 모양이랑 이렇게 되게 잘 이렇게 블렌드 돼 있죠. 그 첫 번째 패스에서는 그냥 이렇게 일정 그 받은 스크립트 그 목소리 이렇게 들리는 거 그대로 그냥 입 모양을 갖다가 이렇게 그 쉐입을 갖다가 그 일정 타이밍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적용만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 패스에서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두 개를 섞는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래프를 좀 더 이렇게 가다듬는다던가 이렇게 되게 팝팝 이렇게 튀기는 모습인데요. 그걸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고 이제 최종 화면에서는 이제 얼굴 기존의 애니메이터들이 이렇게 애니메이션한 얼굴 애니메이션에 페이스 이펙트가 이렇게 부드럽게 섞이도록 그런 작업을 거칩니다.